끊임없는 절경. 우리는 오늘 나미비아의 서해를 향해 간다. My friend, how are you? Yeah. Namibia. What's your name? Marta. Yes. I'm Jung. Yes, nice. Mm-hmm. Any grocery store here? Shop? No shop. Swakop Mall. Swakopmund too far. Yes. Thank you. Good to see you. Fridge. Ah, I know. That's cool. That's a good idea. For the Asian people, and we want them to come to Namibia. It's a land of freedom. Now our friends are on their way to Skeleton Coast. They have to explore the coast. Now they are in their half Springbok basket. I like your t-shirt. Yeah. Home in Africa. 원래 저기가 tourist office래. 나 길은 있는데 여기는 절대 사람이 살 수 없고 나보다 풀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나가서 뭐 남쪽 게이트로 나가도 내일부터 해안 도로를 천천히 달리면 도움 되잖아. D2302 저기로 지금 못 간다는 거잖아. 토라베이는 못 가고 C34 이제 완전 황토색 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드벤처. 흔적 하나 남기고 갑니다. Here we are. 아, 너무 좋습니다. 사막. 진짜 많이 불어. 흔들리네. 저기서 근데 우회전을 나는 하고 싶었지만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밖에 없어. 방황이들 안 오는데 잔모래 언덕 위에 풀이 자랐어. 이렇게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환경 자체만으로 이거 얼마나 메리트가 있어. 파도 맞아. 저거 파도 맞아. 맞아? 어. 여기서 저기로 뚫고 내려가? 영원히 빠져서 못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우리가 그 주말부부터 며칠 동안 찾아왔는데 3시간 반에 도망가야 되는 걔네 또한 국립공원이야. 5일간 있다고? 3시간 반에 이렇게 걸어가고? 그렇지. 하지만 그 5일간 절경을 봤지. 맞아. 걔인가? 그냥? 어, 아닌데? 뭐? 걔다 걔. 걔요? 영화 같구만. 바람도 많이 불고. 죽어요. 아프리카 새해 바다를 처음 보네요. 와, 미친다 진짜. 이런 좀 신비로운 환경은 제가 모로코 모리타니아에서 봤습니다. 좀 더 모래가 잔 그 모래가 있긴 있어요. 오일 중장비네. 오일 중장비. 그러네. 여기 포트라고 돼 있네. 막아놨네. 창문이나 열어보자. 이것도 또 여기서 보니까 또 이렇게 좀 파도 진짜 세다. 근데 여기 저 뒤에 겹겹으로 파도 치고 있어. 죽어 저런데 잘못 들어갔다가. 어. 에어컨 안 켜도 안 더워. 여긴 같은데? 아, 저기 나가는 길 여기 들어가는 길 있다. 저기 있네. 아, 조그마한 거야? 어. 와, 좀 쉬어. 와, 씨. 역시도 안 돼. 너무 건조해. 눈도 건조하고 완전 지금 뭐 사막. 아, 바람 흥나 불어. 빠르게 가야 돼. 아, 냄새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해변이 좀 지저분하다. 지금 이게 네, 독일 식민지 시절이 끝나고 얘네는 근데 그 이후에도 남아공의 식민지배를 좀 당하긴 했는데 정복자들이 빠르게 이 땅을 떠날 때 두고 갔던 배가 그냥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침몰하고 낙하산이 된 겁니다. 사실 이런 건 좀 많이 봤어요 저는. 이 친구만큼 신기하지는 않습니다. 뭔데 이거? 코끼리인데? 코끼리. 이거 코끼리야? 어, 코끼리. 이게 뭔가 상징성 있어. 이제 과거에 정복자들이 이제 이 코끼리 상아를 뽑아다가 이제 유럽으로 가져가는 그런 뭐 배였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 군데군데 많아. 많아. 난 엄청 많이 봤어. 갑자기 이렇게 바람 불고 추워지고 흐려지고 난 이런 게 재밌어. 인간은 항상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만하지 말기를. 여행자요. 갑자기 명언? 사막이 평지다 보니까 작은 언덕만 나와도 멋있어. 죽음의 국립공원인데 이거 봐. 그림부터가 해골이잖아. 죽음의 해안이라고 해가지고 아 수영하면 죽겠다 그 뜻인가? 거보다. 야, 짧은 2시간 반. 일단 트랜지션이 무료였다. 바람도 거의 지구 정말 분위기라니까. 그래서 스켈레톤인가? 맑은 하늘 가까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 핑크 레이크 같은 홍합 때문에 분홍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래가 약간 아까부터 분홍빛이었어. 맞아, 어느 순간 좀 바뀌었어. 근데 여기는 마을인 거지 나름. 근데 건물 왜 이렇게 좋아? 나는 뭔데?
어, 자리 많네. 야, 그래도 있을 거 다 있어, 세면대나. 개 넓어. 이 현지인들 중에 그 가진 사람들이네. So we just looking for the reception here. Hello. Oh, so we are poor people in this location. Yeah, we're gonna be neighborhood soon. 현빈 사이트 왔는데 한 15,000원 했거든요. 그냥 한 5,000원만 좀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원래 엄청 얄짤없이 안 해주려고 했는데 말 잘해가지고 또 깎았어요. 해산물 먹고 싶어가지고. 어, 너무 뭐랄까 추워요. 아직 말도 안 되게 추워요. Let's cheers. Prost. Cheers. Good to see you guys again. Yeah. 어제 여기 그 유럽 친구들 좀 만났어요. 독일 커플이랑 독일 모로코 커플. 근데 저랑 엄청 좀 친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도 같이 먹고 한 달 만에 만났노? 걔네들 앙골라 이후로 처음 만났네요. 그리고 우리 버드모이는 처음 봤잖아요 다들. 그래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한 3시간 정말 수다 한참 떨다가 빠르게 하샤워하고. 와 진짜 추웠어요 어제 저녁에. 저 옆에 얘네들이 이제 모로코 독일 차고 그 옆에가 독일 커플 차. 바로 옆에 붙었어. 나름 오션뷰, 파도 치는 것도 보이는데 저기 들어갔다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엄청 넓어요. 한 칸에 내가 볼 때 차 세 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제 다시 바람 넣었던 타이어인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이게 타이어 펑크 났다고 보기는 애매한 정도. Good morning, Natalie. Morning. It's good. How was your sleep? A bit cold? Okay. Yeah, it's windy. Good morning. 이렇게 이제 장거리 오버랜딩 온 차는 두 대 있는데 우리들 말고 나머지 관광객들은 다 싹 나갔어. 아 근데 여기 너무 좋아. Good morning. Thank you for coming. Good morning. 아침부터 이렇게 장작불이 피어져 있어. 여기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좀 습해요.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모닥불 피워주면 되게 좀 좋습니다. Like vlogging? Yeah, vlogging. Okay. See you soon again. Yeah, yeah. Sarkopmund. Bye bye. Bye bye. 아니 그 편집이 다 됐어 이제? 거의 다 됐어. 7분 남았는데 상황만 하고. Good to see you again here, Good really. To see you again. And hope see you again. Okay. We have been like almost traveling together. Yeah. 자, 이 친구들 두 대 다 이제 텐트도 접었고 간답니다. We're gonna be there soon. Yeah. Thank you. Yeah. Good to see you again here. Yes. Yeah. See you in Sparkosmund, eh? Of course, of course. We're a German cake, baby. Of course. Yes. Invite me. Bye. All right. Have a good day. Natalie, I want to say goodbye to you. Yeah. Okay, see you. Hopefully. Thank you. Of course. Yeah. And keep in touch. Always. Yeah, always. Ismail, Natalie is with you now. Car engine is working. I didn't know. He didn't tell us this. Okay. Likely that she did the Kilimanjaro. And yeah. We have the plan to do the Kilimanjaro. Okay. Then. Okay. And see you next time. Yeah. Bye. Nice to meet you. Yeah. 일반목이랑 짧은 여행자들보다도 확실히 friendly 하거든. 제네 포함해서 몇 대가 나한테는 엄청난 그거였어, 도움이었지. 마음의 위로였어. 그러게, 쟤네 말도 많고 애들도 괜찮아서 만나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래, 나 혼자 있을 때 쟤네가 얼마나 너 혼자 괜찮니 하면서 그러니까. 저녁같이 초대해주고. 하여튼 뭐 쟤네들 동지야, 동지. 이제 다 끝났잖아. 이제 쟤네 저거 공적으로 간다며. 여기가 그 해코스인데 물개 그 일로 해변 따라 걸어가면 걔네 물개 보는 거 아니야? 굳이 거기 돈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아공에 가들루트 여행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뭐 없다가 그냥 바다만 계속 보다가 뜬금없이 이런 리조트 하나 나오면 겁나 좋고. 야, 이 홍합이 많네. 리셉션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왜 해골공원이냐고 하니까 바다가 진짜 위험하고 죽음의 파도라서 그래서 스켈레톤 국립공원이래요. 아,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물개 한번 가야지. Thank you so much. So, time to believe. You leaving now? Yeah. Thank you. Cool, man. Cool. 내가 얘기했다니까. 어, 커피 갑자기. 그 너네 여기 스테이 했니? 하루 잤다고 하니까 웰컴 드링크. 뭐야, 나 미쳤지? 미쳤지? 파란 가방을 사수해라. 또 등장했네? 또 길 막을 거야? 재밌겠다. 오케이. 오케이. 대지야. 어떻게, 우리 아침 시간 어떻게 된 거야?
Cape Cross Station. 근데 이것도 다 좋았어. 저는 이태리. Seal Colony. 나미비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당 뭐 한 15,000원이 비싼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 야, 파도가 절경이네. 창문 닫자. 냄새 들어오기 때야. 아, 비린내 난다. 너네는 왜 여기만 있는 거니? 내 말은 또 여기 나와 있어. 그러니까 포인트로 가는 길인데 다 들어 누워 있어. Was a heart whose doubt was fleeting led us to say, What if we trip? What if we fall? What if we make a mess of it all? What if we throw a winning race? 얘 겁이 많대. 그래서 무리 생활하니까 단 한 마리도 벗어나지 않는 거야. 야, 이렇게 뭐 그냥 아무데나 놀고 있어. 너무 많아도 걔네들 여기 누워있다가 한 번씩 모래 들어갔다가 이 생활이 반복인 것 같은데? 충당이 되나? 20만 마리가 먹을 수 있는 생각. 그리고 얘네 저 파도에 저렇게 뒤엉켜서 헤엄치는 건 너무 신기하다. 그나마 활동적인 애들이야. 북극이나 뭐 이런 데서는 막 북극곰이 얘네 잡아먹고 고래가 얘네들 잡아먹고 그런 게 있는데 남쪽 지역에 있는 물개들은 선적이 없대. 천적이 없는 동물들은 게으러지고 멸망한대. 양육강식 사회에 천적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래. 맞아, 적이 있어야 돼. 냄새가 절대 안 빠진다.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완전 베겼어. 에이, you okay? Ah, okay, okay. Alright, see you then. Thank you. 사막 위의 트로피칼. 신이 난다.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해놨냐? 마을도 예쁘고. 그러니까 엄청 잘 돼 있다. 여기 밥집 있네. What is that? What is that dance? Jackie Chan. Who's Jackie Chan? You know Jackie Chan? Oh, really? Which movie? Hong Kong. Hong Kong. Yeah, yeah. I saw your movie. Yeah. 야, 이 정도면 뭐 거의 얘네들 해피니스로 너네 탐 먹어라 그냥. 정기현. 너 정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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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난. Hey, how are you? What's happening here? when you be good to see you. He good to see you. Waited for you. Yeah. Came from the Cape Coast. Yeah, we spent one night, last night Cape Coast. Yeah. Korean. Yeah. We met each other in Angola. They drove from Malaysia to here. Amazing old couple. The wristband. Bug camping. Is it good there? Okay. So we're planning to go Swakopmund today? Yeah. Go straight there? Yeah, because I need to go to dentist tomorrow. Okay. So it's broken. We stay for another few days because our carne. Carne. Yeah, we are renewing. Yeah. So already gone 1 year. Yeah, gone. Okay. Everything's fine before. Okay. Yeah. Okay. Okay. Nice. Okay, bye. See you then. Bye. Okay, bye. Be safe. Bye. Bye. 너무 만나는데? 나 이거 좀 신기한데 이틀 사이에 이렇게 다 만나는 게? 세차만 한다. Nice. Looking good, eh? Yeah, looks nice. Thank you. Perfect. Maybe I can just bring a small plate for them. 와, 생선 칼. 와, 생선 어때? 괜찮아? 이 동네 생선 맛있다. 나미비아서에 잘 잡히나 봐. 뼈를 다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구이를 하네. 통으로 구이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 그냥. 요리도 잘하는 것 같아. 잘 잡히고 잘하는 것 같아. 야, 헨티스 베이 여기는 진짜 가든 로드 같아. 여기 여러분 또 케이프 코스랑 좀 다르게 완전 좋네 여기. 놈의 동네가 지금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말 호주 유럽 같습니다. 죽음의 벽이다. 죽음의 벽. 검은 돌 해변이랑 뭐 죽음의 벽 해변이랑 신나네. 이름 보면 거창하게 들지않았네. 아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이야. 놀란 거 아니야? 야, 맞네. 뭐 파네. 남산도 대박이다. 물에 떠 있네. 해골도 있어 이 앞에. 해골 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바비큐 있는데? 그래도 사람 요구를.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I'm good. No problem. Are you guys sailing the stone? Yeah. They're extending now since 2008.
Ah, 2008. Yeah, it was an ambulance fishing trawler, but the engine failed to wait because it happened. Only 2008? Yeah, only 2008, 15 years now. Okay. Here on the ground, no human bones. Okay. Yeah. Well, thank you so much information. Okay. Yeah. Later, we're going to see in John. Only small support. Later. Yeah, if we need, I will buy you, yeah. Okay? 2008년에 발견된 로켓표를 들었는 거야? 이게 상한편 누가 봐도 아니야. 어. 이거 내가 예상하기로 독일 커플이다. 그런 거 좋아해 걔네들. 아 그래? 어. 그거 하려고 다리 탔는데. 식민지배 이후에 버려진 잔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2008년도에 진짜 난파선으로 그 선원 한 명 없는 배가 여기까지 떠내려왔나 봐요. 지금 배를 보면 그 이전에 저 위에 있던 그 배는 몇십 년 됐는 흔적인데 여기는 위쪽에 페인트가 아직도 하얀색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 이름 모를 새들, 그리고 새들이 집도 많이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진짜 15년밖에 안 된 게 맞아요. 뭔가 가까운 역사 속에 유물을 만난 느낌? 마담! 헬로! 소트 아니야? 소트 아닌데 뭐 봤어? 스와코프물 저 정면에 도시가 그냥 보입니다. 도로가 좋으니까 그러네, 좀 넓네. 야 동네가 무슨 뭐 예쁘다. 이건가? 같아. 아 일단 여기 돼야겠다. 리셉션 뭐 이런 것도 없네. 이게 뭐 에어비앤비야 이거 뭔데? 아니야 부킹닷컴에 있었어. 아 진짜? 전화를 해보면 좋겠는데 예지가 안 하니까 전화해볼까? Hello, how are you? 와 집 지붕 봐 너무 좋아. High technology. The gate. We just arrived from the Skeleton National Park today. And we saw the information from booking.com here. Do you have any room available? Until when are you want to be? Tonight. Do you have a room? I have a room. Okay. But the problem is I have... It doesn't clean yet. No problem. We're always looking for reasonable price or cheapest room. You see my car? Yes. It's a camper van. Actually, we're living in the car. But this moment and we need some rest and then for working. That's why we're looking for the accommodation. Okay. This house is pretty old, right? Yes. How long? 1994. 여러분 여기 스와코프 문트가 아직 집들이 거의 뭐 대저택인데 완전 좋아요. 근데 이거 한 채를 우리가 지금 한 4만 원에 지금 이 대저택을 빌렸습니다. 방만 한 3, 4개 되고 거실 공간도 3개, 주방, 욕실 뭐 다 따로 있고 엄청 커요. 가장 좋은 건 이런 마당을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고 차도 그냥 이 안에다 안전하게 주차가 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2박 정도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따리 꺼내라. 우리 빨래를 시작하자. 물개에게서 얻어온 냄새를 우리 다 지워내자. 미친 대저택.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가 그냥 밥 먹는데 이게 좀 고질이야, 고질. 신나네. 여기 집 앞에 스파랑 치과도 미리 찾아놨고 마트 털었다, 지금. 파란 바구니와 남색 바구니. 이제 미쳤어. 왜 자꾸 늘어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왜 자꾸 늘어나는 거야? 기린와인까지 샀으니까 오늘 제대로 뭐랄까, 치유. 여기 아니면 못 누리는... 아니, 내가 호주에서 이 집을 통째로 렌트했다? $400. 빨래를 세 번이나 돌리고. Let's go. 카메라 가지. 오늘의 요리는 찜다. 뾰로로. 아니야. 아 그 흥건해. 안 걸쭉해. 와. 샤넨 블랑이랑 오늘은 레드 와인. 사우스 아프리카 에디션으로. 오케이 건배. 네. 와인 잔은 다 젖어 있지만. 달다. 와 오랜만에 후라이팬 밥 먹다 냄비 봐. 업그레이드했어? 뭔가 고기도 좋아요 봐. 밥 비벼 먹었다 엄청 맛있다. 맛있어. 된장찌개 느낌. 양파 많이 넣었어요? 그치 많은 정도 차이 나지. 근데 가끔 한 일주일 로드트립 하고 이렇게 잠깐 와가지고 큰 도시에서 하는 거 나쁘지 않아. 스와코 부문트가 중간에 딱 있어서 북쪽하고 중간에 쉬고 남쪽 내려가고.
1년하고도 뭐 9개월 전에 핀란드에서 병난로 이거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 처음입니다. 타이는 어쨌든 혼자 계속 여행하다가 동의자잖아요. 힘든 것도 있고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 시간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도 뭐 조동생은 이제 저랑 이제 뭐 잠자는 루틴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다 보니까 먼저 자고 있고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이게 저 또한 이제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배우는 점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나미비아 여행 중반부까지 와서 스케줄 조절하는데 서로 눈치를 본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이거 한 잔 마시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Good night. Good morning, how are you? 일단 이거 아 그만해요, 그만해요. 저거 저거? 어 그대로 비비면 돼. 너무 많은데? 아니야. 너 큰일 나. 짜파게티 이런 식으로 끓이면 큰일 나. 이거 40초 만에 짜파게티 먹고 치과로 가야 돼. 뭐지 보자야겠다. 와 치과 예약하는데 치과 네 군데 전화할 줄 몰랐네. 이 동네 스와코프먼트 사람들 이빨 많이 아프다. 다 풀려? 아줌마 전화 받자마자. 오늘 12시까지밖에 안 한다. 그 엄청 단호해. 어디가 아픈데 이런 것도 안 물어봐. 생각보다 도시가 큰데 치과 한 10개도 없었던 것 같아. 구글을 보니까. 근데 얘네 인구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인구 걱정. 2.5. 우리나라처럼 병원 망소가 잘 되는 데가 없어. 싸고. 아침부터 여러분 급하게 치과로 출발합니다. 예전에 아말강으로 때웠던 그 치아가 지금 파손이 돼가지고 지금 뭔가 치아가 많이 불편한 상태라서 예, 가서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호주처럼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퍼펙트 워터. 어디 가나 주차장에 다 있고 여기입니다. Good morning. 오이야. This is like Mr. Young. Young, yes. This is me. Okay. 10 days ago, when I eat some hard thing, just break a small piece of No feeling. Clean the cavity, then you put them. Yeah. So I drove all the way from Korea to here. You drove from Korea to Africa. Yeah, it's been 2 years already. Goodbye. Okay, and done. Yeah. Okay. It's perfect. Really nice doctor. I see here. Yeah. 여기 학교 좋은 거 봐. 750달러. 5만원 정도에 선방했습니다. 아말강도 아니고 임시로 그거 하얀색 발라놨어요. 한 두세 달은 괜찮을 거라고 해서 조만간 이제 한국 일정을 잡아서 한국에 치과를 갈 예정이라. 그리고 일단 이게 친절했어요.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때는 확실하게 해줘야 돼. 슬슬 또 많이 자르고 넘어가야 돼. 바다야 뭐가 많이 섞여있어 얘네들. 남아공을 통해서 영국도 섞여있을 거고 그지? 아니 진짜 독일이야. 이런 우선 생선이 완전 독일식이었다 하는데 독일 여자가 독일에 생선 없잖아. 웃기지 않았어? 완전 무슨 포인트였는데. You like it? Thank you. You're Omega Security Service. Nice. 여기 해수욕 하는 사람들 용자다 용자. 여기는 잔잔하네. 수영할 만하네. 근데 물이 딱히 깨끗해 보이지가 않는데. 하이클래스 액티비티네. 이런 게 많고 바다 있으니까 바다랑 산만.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유럽식 그냥 관광지다. 그지? 아 정말 뭔가 뉴질랜드 어떤 소도시 유럽하다. 사람들이 다 평화로워. 야 캠핑 천국. 월모에 가자 빨리. 아 맛있네. 사도 넣을 데 없다. 가자. 아니 물방 있지. 몰디가 있어. 파란 가방에 맨날 넣고 있지. 그걸 왜 사 여기서 지금 추워 뒤지겠는데. 아니 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잖아. 가자 여기 해변 걷다 신발 다 젖겠네. 파도 봐라. 날씨 좋으니까 진짜 멋있네. 여기 절로 가자. 저기 사람들 많이 걷는다. 아 우리 타운은 아주 짧고 굵게 슬슬 걸으면서 한 바퀴 다 봤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즐길 것들이 뭐 딱히 뭐 독일 음식 사 먹고 독일 카페 가고 막 이런 것들 좀 있고 그냥 약간 오랜만에 깔끔한 도시 오니까 유럽 느낌 즐기는 정도? 여기 있는 돌들부터가 이쁘네. 이 원주민 아저씨들이 팔던 돌인데 사업집. 여기 겨울이라니까. Hello. Time to be checked out.
엄청난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고 정말 모든 걸 다 세탁하고 치료하고 또 무엇보다 일을 좀 했어요. 동생이나 저나 둘 다 유튜버다 보니까 일이 계속 쌓이거든요. 영상 만들어 올렸다. 또 혼자 할 때는 사실 다 이렇게까지 따로 시간 가지고 편집하고 이러지 않는데 뭔가 좀 이제 활동을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이틀간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아마 여기서 출발하면 그 나미비아 남부를 보고 이런 휴식 없이 쭉 그냥 캠핑하면서 나아갈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대저택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와, 좋았다. 여기 있는 동안 뭐 우리 그 백인 집주인 아저씨도 와가지고 매일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좀 여기 일하는 남자애랑 이제 첫날 봤던 누나 되게 친절했고 여하튼 뭐 나미비아 너무 좋습니다. 스와코프문트. 여하튼 로드트립 할 때는 잠깐의 정착지 휴식하고 가는 지역 정도로 이렇게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햇살이 시동을 걸었고 출발해볼게요. 상당히 흐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습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로션을 지금 4통이나 가지고 있는데 욕심부렸다가 지금 그 다 못 쓸 수도 있게 생겼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제 차에 그 바디로션 놔두잖아요. 내년까지 다 못 쓰거든요. 제가 바디로션 원래 안 쓰기 때문에 보드모이 만약에 떠날 때 안 가져가면 갖다 버리려고요. 이제 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짐이라고는 한데 다 했어? 어 네 거 아니야? 어 그래 그래.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잃어버렸다? 영원히 잃어버린지도 몰랐다. 안녕. 여기는 뭐 소리 나 좀 나지 않아? 뭘 참 매번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아야 돼. 이렇게 갑니다. 메인 도로를 타고 와도 타운을 지나가네 이렇게. 수학공부 좋았다. 다시 한번 자연이다. 바로 나오자마자 모래사막. 아니 심지어 고운 모래야 여기는. 스켈레톤은 막 검은 거 막 다 덮여 있고 막 난리 났었는데 여기는 뭔가 날씨도 맑고.